작별 인사까지 했건만 아주머니가 나가자마자 또다시 담벼락으로 향하고 충견이네요, 충견. 뒷모습까지 눈에 담으려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몽순이. 담 너머에 아무도 없자 다시 원래 모습대로 얌전해진 녀석. 그렇게 한나절 내내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잠시 후 대변 신호라도 온 걸까? 소식이 또 왔어요. 화장실 가고 있어요? 녀석. 네, 이게 화장실. 가족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네. 아이고 저렇게. 몽순이를 쬐게 한 건 다름 아닌 가족들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담벼락에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기다렸던 걸까? 사실 몽순이는 주인에게 두 번 버림받은 유기견이었다. 1년 전에 유기견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1년 전 지금의 가족을 만나 행복한 보살핌 속에서 살았던 몽순이. 혹 답답하진 않을까? 집안에서 마당으로 이사까지 해주었다는데. 그 집안에서는 계속 키우다가 그 사랑을 다 받다가 일단 밖에서 내다가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낯선 공간에서 빈집을 지키며 오히려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몽순이. 그때부터 매달리는 건 물론이고 발톱이 다 다를 정도로 수없이 뛰어오르게 됐다는 것. 그 뒤 별난 배변 습관으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뒤늦게 몽순이의 행동을 알아차린 가족들 미안하기만 하고. 많이 보여줘야겠어요. 주인을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나 강아지 몸에 이상이라도 생길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발톱이나 이런 데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병원을 찾았는데 관절 같은 데도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각종 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됐다. 사진상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골반하고 요 대퇴골두하고 관절 쪽에도 다른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애가 젊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뭐 디스크라든지 이제 골반 쪽에 어떤 다른 질환이 오거나 그럴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지금같이 계속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절에도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집을 좀 바꿔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떻게요? 집을 좀 바꿔줘야 돼. 리모델링. 좀 더 편한 자세로 배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집도 옮겨주고 몽순이를 위해 선물까지 준비했다는데. 가족들의 그 마음이 녀석에게 조금은 전달될까? 아이고 이쁘라. 엄마 옷 잘못 입었다. 아, 맞나?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입는 옷인데요. 몽순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까봐 우리 집 가족 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제 옷을 입혔어요.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은 몽순이를 위해. 아니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 처음에는 단순히 서서 싸는 것만 신기했었는데 몽순이가 가족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앞으로 몽순이랑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몽순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해. 몽순아, 앞으로는 앉아서 쾌변할 수 있겠지? 쾌변하세요. 제보가 들어온 곳은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배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한 섬. 그곳에서 매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밤이 되면 북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북소리? 섬에서 북소리가 난다. 대체 밤에요. 무슨 일로 밤마다 외딴 섬에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걸까? 드디어 섬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을 때. 둥둥둥둥. 진짜 무슨 소리 들리는데? 북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캄캄한 산속. 무슨 소리예요? 한참을 더 들어갈 때까지 북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소름 끼쳐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주인공은 중년의 한 남자.
혼자서 치우는 혼자서.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혹시 예. 아버님이 예 맞습니다. 저 아버님 치는 소리예요?